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내일이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30 몇 년의 공생의 전체 생애가 30 몇 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또 나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데는 3년 반, 길어야 4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물을 하나 지어도 우리 한국의 천주교 200주년 기념 성당 짓는데도 100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터 닦는 데만 원래 10년 하려고 했는데 10 몇 년이 더 10년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터 닦는 데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불과 4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조직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천배만배 중요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렇게 4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보면 굉장히 빨리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에 대한 모든 훈련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그 의심들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지금까지 훈련받은 그 제자로서의 그 모든 훈련 그것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오순절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의 무너진 영적인 리더십을 복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역시나 예수님 예언대로 그가 세 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갈릴리로 오너라 내가 그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와 여섯 명의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수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옛날에 자기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 그 자기 고향 자기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놀던 그 호숫가에서 밤을 세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자기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와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 선생님이시다 그랬을 때에 자기가 벗어놓았던 겉옷을 입고 호수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미리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방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베드로의 배신 그것만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거기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모두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권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의식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무너진 영적인 리더십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누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는 배신자야. 나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도 쿨쿨 잠만 자는 잠충이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난 모른다고 말한 그런 치사기 짝이 없는 그런 비겁한 놈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베드로가 주의 제자로서 또 초대교회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도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들로 태어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사회생활 10년 하고 다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우리 주님이 주님을 입으로 세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셨으면 오늘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난 날들의 죄를 종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깨끗이 씻으시고 다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 교회의 그 전설로 전해져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정도의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된 그 안에 우리 주님의 그 한없는 용서, 그 은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배신하고 뿔뿔이 걸어만 날살려라 그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치던 그런 비겁한 제자들을 나무란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도마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영광의 보좌에 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무너진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그 팀워크의 공백, 그 가룟 유다의 자살로 인한 그 팀워크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12명 중에 존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12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종의 전도단을 이루었는데 전체의 그 회개를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스승을 팔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은을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자살을 하는 그런 비참한 생애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라고 해서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귀한 직분도 맡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이 몇 번이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파버리고 기어이 그 배신자의 말로 그 길을 걸어간 것,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 주심과 또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 전에는 가룟 유다가 설마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충격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나 그런 배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고 가룟 유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앞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다시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구약의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중에 그 120명의 모든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이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감당하던 사도의 몫을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 그것을 베드로가 120명의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낙심천만 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배신자로서 고통 속에서 끙끙 앓다가 주님이 그를 디베라 호숫가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난 후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제자들 사이에 무너진 영적인 팀워크를 복구하고 앞으로 성령 세례를 주셔서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이전에 꼭 해야 할 이 제자들 간에 꼭 필요한 영적인 팀워크를 복구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주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12분의 1,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생긴 그 공백은 12분의 1 그것만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룟 유다 하나가 배신자가 되고 자살하고 그 공백이 생긴 것, 그것은 그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멍난 영적인 팀워크를 복구시키지 않으면 싸움을 시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잘 아시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룟 유다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이고 그가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룟유다 때문에 우리가 가슴앓이만 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일꾼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일꾼의 자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은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없는데 죄 없으신 분이 몸소 겸손하게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옆에서 그 열두 제자들과 함께 지켜본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사도의 자격이 남에게 들은 풍월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보고 확인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런 사람 그 가장 정확한 1차 증인 그런 사람이어야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에 같이 동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우리 시대에 예수의 증인이요 사도가 된 까닭은 이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새 사도를 세우는 그런 자격 조건은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와 그 가르침과 그의 모든 병 고치는 은사와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가난한 자와 함께 울고 약한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고 개인과 세리의 친구 되신 그 주님이 어떤 생을 살았는지 내가 2000년 전 그 갈릴리에서 유다 땅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믿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히려 이 제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의 증인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120명 사람 중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두 명을 추천을 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 이 두 사람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후보인데 그 두 사람을 세워놓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일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만 해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엄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키면 내가 우의정해야 돼 아니야 내가 우의정해야 돼 틈만 나면 싸우던 그런 참 한심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두 명의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놓고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나하고 평소에 얼마나 친한지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택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그릇으로 변화된 인간적인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 추악함 그런 것들이 다 씻김을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중요한 한 일익을 담당할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일부러 살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은 것 하시면 다 옹치마라고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는데 예수 잘 믿고 싶지 대충 믿거나 저 꼴찌로 그냥 턱걸이로 구원 얻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왜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의 영광로, 은혜의 영광로, 그 능력의 영광로 속에 나의 모든 인간적인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제자리 걸음만 그냥 쳇바퀴 돌기만 하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뭔가 이렇게 점점 학년도 올라가고 학위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나아지는데 왜 믿음만큼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 뒷걸음질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 한 명 대신에 마띠아를 세웠지만 마띠아가 어떤 엄청난 역할을 했는지 이상하게도 사도행전에 그 다른 곳에서 이 마띠아가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새로 가룟 유다 대신 세웠는데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이 마띠아가 틀림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열두 사도의 그 사명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성경에 그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시대에나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 올해 초에 우리 교회의 그 조직표를 만들고 직분자를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다 내가 어느 부서에 속해 있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서 교회가 영적인 팀워크가 잘 안 갖춰지고 영적인 리더십이 바로 서지 않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그런 것은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정도 차이지 다 조직이 있고 팀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냐 하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봉사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받은 일꾼들, 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과 얼마나 전심으로 합심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 주심과 또 예수 증인되는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에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작은 기도 모임, 그 잔 웨슬레를 비롯한 그 몇 명의 홀리클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작은 기도의 모임, 전 세계를 뒤집는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고, 1907년에 아주사에 미국의 그 흑인 애꾸는 목사님, 그분이 마구간에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가장 낮고 천하고 보살 것 없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성령의 불이 전 미국을, 온 세계를 변화시킨 엄청난 그런 성령의 폭발의 진원지가 된 것.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수도 없이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다른 어떤 거창한 조직이나 화려한 그런 외형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120명의 제자들과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 주심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이 되기 위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 차이가 바로 얼마만큼의 간절한 전심 어린 합심 기도를 하느냐?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은사를 깨닫게 하실 때에 누가 시켜서 눈치 보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그 역사, 그것을 깨닫게 하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 무엇이든지 간에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될 때에 너도 나도 서로 더 자극을 받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사불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 성령의 공동체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제 1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정말 한 목적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이 새생명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가 감당치 못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선 곳, 우리가 가는 곳, 그곳이 바로 땅끝이 되게 하시라. 아직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고 생명의 빛이 증거되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가 상상도 못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도하는 일을
초월이 하거나 그냥 하루에 한 번쯤 대충 적당히 한 식구들이 있다면 이제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하루에 두 번, 5분, 10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기도의 시간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적당하게 넘어가고는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기도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흩어놓을 수 없는 그런 기도의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리더십의 공백과 또 팀워크의 구멍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길도 보여주시고 사람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동참하게 하시고 서로 님이랑 내미랑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정말 오늘 이 무너져가는 미국의 교회, 미국의 이 청교도 정신, 이 세계의 무력과 경제력만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이런 허풍쟁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 소수의 이민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새롭게 하고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왜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 가룟유다 한 명이 제 길로 가고 한 명을 세우는 것 그것이 별거 아니고 뭐 그러거나 안 그러거나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 120명 중에 한 명을 그 빈자리에 갖다 꽂은 거지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을 행하면 그들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인간적인 갈등과 그리고 모든 그 다툼과 그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하게 변화되고 새로워져 마침내 성령께서 그 120명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부으실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샴페인 지역에 옛날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런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고 우리뿐만 아니고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하여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된 그 행복 그 기쁨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떳떳하게 사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합심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가 되며 모든 인간적인 죄와 허물이 다 씻김받은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룟유다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또 일꾼을 세우시고 채우시고 또 영적 팀워크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겉으로만 멀쩡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팀워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그런
튼튼한 팀워크를 정비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성령 부어주실 때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